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어느 목사님 모임 때 한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공통점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답은 영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크게 웃었고 그저 농담 같은 그런 이야기였지만 저는 웃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 못하는 목사는 더욱 마음이 찔리게 되잖아요. 왜 나는 그런 영감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던 입장이니까 그냥 웃어만 넘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로 세우시고 영감을 부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늘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돼서 보니까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데 뭘 더 다른 영감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분명하고 놀라우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공회에 모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일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저런 기적도 행하니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게 되고 이 일이 잘못되면 밀란이 일어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자기들의 기득권은 다 무너지고 로마는 그걸 빌미로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치러 올 수도 있고 뭐 걱정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49절 50절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예수 죽이면 되잖아. 죽이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잖아. 즉 이런 말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일을 계기로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기적 할 일은 꼭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두가 산다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사도는 그때 그 해에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있죠.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으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역사 안 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완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을 드리지 않으니까 역사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교인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작고 좁은 제 마음 속에 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만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아유 정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은 그 당대의 전 세계에 많은 군왕도 있고 그리고 장군들도 있고 용사들도 지혜자들도 많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존재감도 없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을 그 유대 땅 갈릴리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비추어 보면 정말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내셨던 것.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도 대단하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개인의 조그만 삶의 영역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절대로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운 이유는 자기의 조국이었던 유대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대나라를 망하지 않게 만들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용서하고 싶어 하셨어요. 절대로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정말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건지고 싶으셨어요. 없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 지구상에 그 많고 많은 나라와 교회들 중에 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뚜렷한 답을 얻기가 어렵더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우리가 아들을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이제 군에 입대를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155마일 그 전선, 우리나라의 휴전선, 그 가족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 주기철 목사님이실까? 또는 손양은 목사님이실까? 충분히 그러실 만도 하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 계실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를, 이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터키 선교사님
이신 김요한 선교사님, 어제도 터키 사역을 위한 수고를 하시고 밤늦게 귀국하시고 메일을 보내셨던데, 그분 코스타에서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터키에서 노방전도를 합법화시킨 분이에요. 터키에서 선교사로 가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셨는데 수도 없이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정말 어떤 때는 하도 얻어맞아서 기억상실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고초를 당하셨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대법원까지 재판에 들어가서 터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기독교 복음을 노방전도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 아니다. 결국 그걸 판결을 받아낸 분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겪은 고생이 말할 수도 없죠.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더라.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추방을 당하고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터키인 교회 담임 목사를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전임이셨던 영국 목사님이 이제 후임이신 한국 목사님을 소개를 터키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갔는지,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개를 하더래요. 근데 김요한 선교사님은 마음에 좀 불쾌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좀 소개하지. 그렇게 감옥에 간 이야기만 전과자라는 이야기야?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창피한 느낌도 들더래요. 저 한국 목사는 맨 감옥에만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내심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목사님이 터키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목사님은 당신들처럼 그렇게 터키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도 당한 그런 분이다, 그런 소개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아주 덩치가 큰 터키 남성 한 분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터키에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하고 경찰서에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막 하는데 뭐 울먹이더라는 거예요. 김요한 선교사님이 체구가 작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덩치가 큰 터키 남자가 그 자그마한 체구에 이 한국 선교사님 어깨에 거기에 그냥 얼굴을 파묻고, 목사님은 아시죠? 그렇게 묻더래요.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목사님은 아시죠? 김요한 선교사님이 그 터키 남성 성도를 끌어안고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마디밖에. 알지요. 제가 다 알지요. 같이 겪었으니까. 그것으로 위로가 됐대요. 그 분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다 씻듯이 이렇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잠시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걸 회개하셨다. 하나님, 제가 터키에서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은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죽어지면 그러면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세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딱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죽는 거. 그거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족 안에 있는데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그러면 사실 모두가 살아요. 제가 호주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 교회로 가면서 방을 좀 치워달라, 제가 점심때쯤 돌아오게 되니까 방을 좀 치워놔달라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오전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호텔로 들어왔는데 방이 치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오후에는 제가 그 방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난감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프론트에 다시 가서 방이 채워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좀 걷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좀 치워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안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좀 항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화를 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말을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방에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어떤 동양인 자매가 청소하는 자매가 불쑥 나오면서 저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목사님이시군요. 우리 한국 자매예요.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와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는 자매가 그 호텔에 그날 청소를 담당하는 자매였어요. 저를 보고는 제가 목사님의 페이스북 친구예요. 목사님이 이 호텔에 머무시는 것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벼르고 프론트로 가려고 문을 열고 안 나왔으면 사실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도 같고 내려갔어도 또 못 만났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정말 서늘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내려가서 그 문제를 따지고 했었으면 이 자매는 얼마나 어려웠겠나. 그날따라 치워야 될 방이 많아서 이제 제 방을 치우는 일이 자꾸 늦어지게 된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어디서나 함께 계시다. 무슨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늘 같이 계시다. 이 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그날 저에게 너무나 선명히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나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산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는 사실 수지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번은 연합집회 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 다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약간 좀 지나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 아니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제 문제만 아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문제이기도 하니 이 문제는 반드시 따져서 목사님의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마귀가 이 연합집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깨트리려고 역사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틈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삼고 아마 그 목사님에게 공적인 어떤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아마 틀림없이 이 집회의 영적인 분위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그 목사님이 실언을 하셨다 하는 마음이 딱 깨달아졌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말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뱉어놓은 말은 주담기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그 목사님이 잘못 말했고 저는 그 문제를 따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옳고 그런 것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 정말 상황이긴 했지만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냥 제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는 조용히 그냥 방을 나가면 뭐 그것으로도 뭐 문제가 될 건 없죠. 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서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네. 말씀 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색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농담을 한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히 충분했어요. 다들 다른 목사님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다가 그냥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우리가 죽으면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에, 교회 안에 마귀는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마귀는 온갖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나 하나 죽으면 그러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삽니다. 앞으로 예수동행운동은 어떻게 하게 될까? 저는 선한목재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이제 은퇴를 이제 막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한목자교회를 목회를 해왔어요.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예수동행 운동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전 세계에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마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이렇게 확 몰려오더라. 교회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그리고 세계를 섬길 수 있다는 말이야. 갑자기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답이 너 하나만 정말 나와 동행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정말 믿고 저 하나만 주님과 동행하면 나머지 사역은 다 주님이 하신다. 저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는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는 오히려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신다. 그때부터 이 은퇴 이후에 예수 동행 운동 사역이 저에게는 즐거움이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할 일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일,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교회에 섬기는 일,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재능도 없어도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돼요. 오직 하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답이에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정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전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 나 못할 것 같아, 난 이제 끝인 것 같아, 나 너무 지쳤어, 혹시 그러신 분이 오늘 여기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만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오신 거거든요. 주님, 저는 오늘 말씀처럼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이 다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이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도록 저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를 통하여 행하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만, 오직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은혜의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정말 주님께 다 부탁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웠고도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나 하나 죽으면 가족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헌신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재주를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손으로 안수하여 저들을 인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난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행하시기 시작하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선교원금과 구제원금과 감사원금과 건축원금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와 증거가 놀라우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에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에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병든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주여 복을 주셔서 돕고 베풀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진실 의지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믿고 의지하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고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 십자가 영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해 주소서.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해지고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준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일들이 이 땅에서 다 소멸되게 하소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그치고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환란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